가지고 계속 하자. 근데 여기 집에 제사 모시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손 들어봐. 아직 그래도 제법 있구나. 다시 한번 손 들어봐. 6명, 7명. 됐으면 하나 물어볼까?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면 너희들이 이제 제사의 중심이 돼 있잖아, 그치? 그때까지도 제사 지낼 사람 손 들어봐. 내 때에도 나는 제사 지낼 겁니다. 하는 사람. 1명, 2명. 여학생들은 다 아니고, 그치? 아니, 근데 스님이 물어보는 이유가, 스님이 오늘 저녁에 이제 제사거든. 응? 근데 스님이 저기 뭐야? 그러니까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가 많아. 응? 그 스님이 되게 많이 줄였거든. 무지 많이 줄였는데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나야 스님이야 뭐 부모님도 직접 접하고 그랬으니까 어때? 제사를 지내는 건뭐 어떻게 보면 부정은 안 해. 스님 왔으면 집사람도. 응? 근데 스님 아들하고 며느리 있잖아. 응? 오늘 이제 오늘 제사인데 어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응? 아들한테. 오늘 회사에 굉장히 급한 야근이 있고 밤에 늦게 끝날 때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오늘 제사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에 통보를 하더라고. 그러면 못올수 있지 뭐, 그치? 회사 일이 야근 걸리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떡하니?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치면 사실은 현재는 어때? 옛날 같으면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제사가 더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요즘은 그 개념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회사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니 못올 수는 있어. 응? 근데 답으로서 며느리도 어떻게 돼? 오기가 좀 힘들지, 그치? 아들이 안 오는데 또 며느리도 또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늦어 오는 게.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스님 이제 형제는 이게 제사를 지나는데 어떤 얘기가 됐냐면 어제 이제 그 전화 받고 나서 응? 야, 이거 우리 때에 다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건네줘가지고, 그지? 걔네들 스트레스밖에 할거 없이, 그지? 그러니까 스님 때싹 정리해버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제사를, 그 방법은 있어야 되더라. 어떡하냐면, 이게 정리를 하면, 이제 조상님들을 얼른 모시는 거, 제사를. 절이나,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종교적인 그 소속이 있잖아, 그지? 절 같을 때, 정 같은 데 이렇게 모시는 거야. 절에다 모시고,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스님들이 제사를 지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날짜 이렇게 정하면은,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스님 같으면 어떻게 돼? 그때 맞춰서 가는 거지, 그지? 가서 이제 제사 행사를 같이 하는 거지, 그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 먼저 생각, 이제 들어, 물어본 이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가, 그지? 스님 아들 생각은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어, 얘가 제사를 계속 지낼까, 안 지낼까? 반반인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추위가 어떤가? 근데 제사를 안 지내는 분위기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때는 더 없어지긴 할 거야. 응? 여러분들 때가 중심이 돼서 뭐 3, 4, 4, 50대 되면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제사를, 그치?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제사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지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야,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 아무래도 장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지 몰라도 그 의미가 어디 있냐면 저기 있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생활을 하잖아, 얘들아. 응? 근데 그 제사는 선생님 부모님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근데 평소에 내 부모님은 생각을 할까 안할것 같아요? 거의 안 해, 얘들아.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못해. 잊어버려. 그 부모님 막 이렇게 막 애틋한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안 나. 그리고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얘기도 뭐 그제 느낌도 없고 그래. 근데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돼? 제사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모실 때 막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제 절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제사 행사 그거 할 이벤트를 할 때 그 시간만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참 많고. 어렸을 때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어땠다 어머니가 어땠다 그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딱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또 생각 안 해 일체. 그다 또 제사 날 또 뭐지 또 생각하고 그제 그게 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제 부모님을 조상을 안 잊고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제 내 뿌리가 온 건데 그걸 내가 잊어먹고 사는 거는 안 좋지 않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라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 대신에 되게 약식으로 돼 있더라고. 이번에 발표했지. 이번 제사에 대한 규칙을 발표를 해서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원래 제사 막 12시, 11시에 지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8시 전에 지내라. 이제 국가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 그리고 제사상도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소에 먹던 음식 가지고 그지 정갈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 쓰는 거 있잖아. 그지 뭐 현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거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어떤 룰을 하나 국가에서 이번에 딱 정해서 공고한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바람직할 것 같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어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지 평소에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정갈하게 하고 그지 뭐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 있으면 또 하는 거고, 그치? 그렇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 막, 제사 음식은 잘 안 먹고 많이 버리는 것도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버리는 건 많아.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면은 있지, 그치?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저녁에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데, 힘들긴 해, 그치? 제사를 지내면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약식으로 저것도 줄여야 되는데, 선생님 한번 날 잡아서 시간을 대폭 단축을 시켜야겠어. 근데 선생님 아버님이 제사 그 순서를 다 어려우세요 아르켜 줬잖아. 그치? 선생님한테 집중 교육을 시켰거든. 아무 장소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치? 근데 너무 복잡하게 너무 길게 아르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한 분 모시는데 한 20, 30분 걸려. 그러니 이게 그치? 끝장이지. 저걸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한 5분 정도 안팎으로? 그렇게 좀 줄여야지. 막 무릎 아파. 평소에 우리 무릎 꿇을 일이 있냐? 거의 없잖아. 근데 그 30분씩 얘들아, 한 4분 정도 니네 무릎 꿇고 절한다고 생각을 해봐. 나중에 이 무릎이, 진짜 아파. 밤에 잠을 잘 때, 잠자는 건 불편할 정도로 아파. 그러니, 그치? 저건 너무 과해. 그거는 선생님이 날 잡아서, 한번 다 약식으로 그제 바꿀 필요는 있겠더라. 그러나 제사는 모시는 건 괜찮다는 생각은 들어. 자, 그래서 루트가 뭐야? 뿌리 있지. 그 파생어 뭐 있어? 루트리 잔뿌리 루티 뿌리가 많습니다. 엄루트 뿌리 채 뽑다 근절하다. 큰 의미 있는 단어들은 아니야. 랜드가 뭐야? 땅이나 육지, 동사일 때는 뭐 상륙한다 그러고 랜드에서 들어온 단어 봐봐. 인랜드, 내륙 랜드레이디, 안주인 랜드로드, 주인 랜드마크, 경계표 랜드스케이프는 풍경 자 마지막 아웃랜드시 단어 줄 쳐봐. 아웃랜드시 그 단어는 스마우 좀 얘기 좀 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지 동요도 또 챙겨보자. 그럼 뒷장 넘겨봐. 아웃랜디시 단어는 스미 이미지 하나 주고 있지? 아웃랜디시 그지? 여기 보자. 이 단어는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아웃. 랜드. 그치? 맞지? 랜드는 땅이나 대륙이고, 아웃은 바깥이잖아. 됐어?
그러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야? 자신이 속해 있는 땅 바깥이니까 이국적이라고 그러지, 이국적. 그치? 이국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 아니야? 다른 나라에 속한 거지? 또. 이상한. 이렇게 쓰는 단어 아니야? 그치? 아까 동의어 적어준 것 해봐. 뭐 있지? eccentric. 또. 비자리. 요런 단어 있고, 자, 더 확장할게. uncanny. 자, 요 단어도 체크했다. 아드 단어도 뭐 이상한, 이렇게 쓰는 단어지. 뭐. 우선 동의어 썼어. 이상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두 단어는 조금 이해시켜 줄게. 이센트릭의 단어하고 언캐니. 이 두 단어는 좀 이해를 시켜줄게. 자, 이센트릭의 단어 쪽에서. 이씨, 센터. 이렇게 둘로 쪼개고. 이씨는 EX의 변형이야. 바깥에 있는. 센터가 뭐지, 센터가? 중심 아니야, 중심? 센터. 센트리는 영국식이고 미국식 영어는 센터. 그치? 맞아. 센트리는 이건 영국식 영어지. 센터가 미국식 영어고. 두 개 다 중심이지 뭐. 그럼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야? 중심? 바깥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게 이센트릭이야. 중심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거.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쫙 섰는데 중심을 잡아서 딱 줄을 섰어? 요 바깥 줄을 빠져나와 있는 거야. 어때? 그 이상한 놈이지, 그치? 아니. 우리가 줄을 섰으면 줄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잘 서야지, 맞춰서, 그치? 혼자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게 익센트릭인 거야. 그거 특이하네, 그치? 눈에 팍 들어오잖아. 이상해, 그치? 익센트릭. 요 단어 이렇게 기억해? 응? 자, 다시 한번 봐봐. 이 씨가 뭐라고? EX. 센터. 이렇게 합성이 된다. 그래서 중심 바깥으로 벗어나 있다. 자, 언캐니는 쪽에 언하고 캔 이렇게 둘로 합성. 언은 이제 부정이고 캔은 할 수 있다는 의미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풀면 뭐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건 내 정상적인 궤도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상한 거지. 그치? 낯선 거지. 그래서 uncanny 단어는 할 수 없는 거. 응? 이상하게. 응?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자, 요 두 단어 특히 이해하고 정리해봐. 응? 아웃랜디시, 이센트릭, 언캐니, 요 단어 비자레, 그 다음에 아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지. 그 그림 좀 봐봐.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아웃랜디시 단어의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 그치? 이국적인 거잖아.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이국적인 거, 그치? 아웃랜드시. 그 이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자. 보면, attach 단어는 달라붙다에서 어원은 뭐로 돼 있어? 태치. 요게 이제 터치, 달라붙다 이미 있어.
뭐뭐 있어? 어태치먼트나 뭐 디테치 마지막 디테치도 단어 줄 쳐봐. 그리고 별표해 디테치도 그치? 요것도 쌤이 조금 정리하면서 요것도 동요 정리 좀 잘 해놓고 해야 돼. 자 여기 보자. 디테치도의 단어를 우리가 쓰마고 이제 요거는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뒤에 넘겨봐. 뒤에 그림도 있잖아. 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둘러 쪼개봐. 터치 터치. 뒤가 뭐지? 뒤는 이거 아래잖아. 아래. 뒤가 붙으면 아래 있지 뭐 그제? 뒤란 접두사는 아래이면 그러면 디테치도 단어는 저희 테치가 터치 손대는 거니까 그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지? 손대는 거예요 얘들아. 손대 이게 디테치도 단어야.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제? 그림 좀 봐봐 그제? 그러니까 옹당옹당 모여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디테치드잖아. 그치? 아. 그래서 디테치 단어의 의미가 뭐로 돼 있어? 다시 앞으로 와 봐. 뭐로 돼 있어? 독립된 떨어진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의미보다 초연한 무관심한 거기 줄 쳐 봐. 초연하고 무관심한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잠깐 볼까 detached의 단어는 터치 손 떼는 거야 응? 뒤가 아래가 손 뗄 때 이렇게 떼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손 뗀다라는 건 무관심한 거 냉담한 거 얘기하지 않겠어? 맞지? 자 동의어대다 뭐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 무관심하면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뭐야? 뭐 일반적으로 인디퍼런트 단어 있지 뭐. 인디퍼런트. 자, 요거 말고 또 무관심할 때 인디퍼런트 말고 언인터레스티드도 써줘 우선. 쌤이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닌데, 그치? 또 뭐 있지? 요 단어. apostate. 우선 필기해.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베스트 단어 중에 속한다. apostate 단어. 무관심하고 냉담하다. 비겠어? 자, 이건 쌤이 좀 정리해줘야 돼. 자, 요 단어 쪽에. 에이, 펄스, 이렇게 둘러 쪽에 있는 거. 응? 에이만 딱 쓰면 요거는 없는 부정의 의미예요. 에이, 에이만 딱 쓰면 부정의 의미로 써. 없는. 펄스 의미가 뭐죠? 이게? 여기? 감정, 느낌, 이모션이지, 이모션. 자, 펄스 들어간 단어 두 단어 물어볼게. 안티펄스가 뭐야? 이건 뭐지? 펄스 여기에 감정이고 안티가 붙었으니까 안티는 반대잖아. 반대 감정이니까 뭐야? 반감 이렇게 쓰는 적대감 이렇게 쓰는 단어잖아. 또 펄스는 심펄스가 뭐야? 심펄스 심이 같은 펄스는 감정 같은 감정이니까 뭐지? 연민이나 동정 이렇게 쓰는 단어 아니야?
어, 퍼스 들어간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 그치? 비교해 놓고 A 플러스 T의 단어 다시 한번 보자. 아, A 플러스 T의 단어가 A가 부정이고 플러스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T의 단어 감정 없다는 거야. 냉담한 거지, 그치? 무관심한 거지, 그치? 저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 안티플스는 반감이고 심플스는 동정 연민. 플스 감정이 이모션의 의미가 있잖아. 자, 하나 좀 어려운 단어 더 써줄게. Nonchalant. 자, 한 단어 더 써봐. 아, nonchalant의 단어 하나 더 써주고 이 단어는 이렇게 기억해. 너는 역시 부정이잖아. 아니다. 챌린지가 뭐지? 도전 아닌가? 챌린지, 그치? 도전 아니야? 도전 의식이 없는 거야. 넌 철런트, 그치? 도전 의식이 없다라는 건 뭐야? 뭔가 좀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치? 의지가 없는 거지, 뭐. 냉담한 거지, 그치? 넌 철런트. 요 단어까지 기억해봐. 요, 넌 철런트의 단어는 챌린지, 도전 의식이 없는 거야? 응?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단어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자, 다시 한 번. 어,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디태치드 단어를 기준으로 저게 이제 디태치드 단어는 손 떼는 거야? 터치가 뒤아래니까 손을 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독립되는 의미도 되고 무관심한 초연한 이런 의미가 돼? 동의어로. 어, 인디퍼런트나 인터레스티드는 그렇고, 그치? 근데 에이프레스틱의 단어가 뭐야? 감정 없습니다. 나 너하고 감정 없어. 냉담한 거지. 전혀 무관심한 거잖아, 그치? 네가 뭐 하든 아, 나는 감정 없어. A plus T. 근데 플러스가 감정이 있냐? 안티 플러스가 뭐야? 반대 감정. 심플러스가 뭐야? 같은 감정. 어? 넌 챌런트의 단어는 뭐야? 챌린지, 어떤 도전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무관심한 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나? 요 단어들 정리 잘해야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자. 어, 우리가 디테일스 단어 됐고 자 183페이지로 봐봐. 자, 석션이 뭐로 돼 있나? 흡입, 석, 석트, 서큘런트 단어 하나 딱 줄. 자, 서큘런트의 단어가 즙이지, 즙. 주시, 주시, 그지? 아, 요, 요, 주시, 주시, 주시. 주시, 그지? 응, 집에. 주스가 원래 집이잖아. 서큘런트, 그지? 뒷장 넘겨봐. 아, 뒷장을 넘겨서 보면, 서큘런트 해서, 어,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선인장이 있으면서 어, 그지 서큘런트 단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되게 선인장은 주시해 얘들아. 거기 안에 딱 까면 어때? 액체가 참 물이 많지 않아? 그 선인장은 그래서 막 사막 지나갈 때 어떻게 돼? 식수원이 되잖아. 그 선인장 같은 거 이렇게 까가지고 어떻게 돼? 어, 물이 없을 때 그걸 이렇게 즙을 짜서 그지 물을 먹고 그러잖아. 아, 근데 난 이것도 보면은 저기 다육이라고 있지, 얘들아. 다육이가 뭔지 알지? 요딴만한 선인장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 우리 중에 그거 길르는 사람 있어? 한번 손 들어봐봐. 너 길러, 다육이? 오, 그래? 왜 길렀는데?
사무셔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취미생활을 그 쌤 텃밭 옆에가 다육이 농장이야 얘들아. 다육이 농장인데 다육이가 뭔지 알지? 요만한 조그만 선인장이 있잖아. 그거를 한 사람이 네 여러분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다육이 이제 농장이야. 여기 이제 한 테이블을 빌려가지고 자기 다육이 그 화분을 이렇게 놓는 거야. 한 열 몇 개씩? 그런데 여기다가 물 주면서 이제 기르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그리고 한 달에 요 사용료를 내는 거야. 이 비닐하우스에다가.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그랬더니 요만큼 판 하나에 15만원, 20만원을 받는데 그 관리비로 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항상 거기 온풍기 틀어놔줘야 돼. 시원하게 하고 항상 거기 사람 지키고 있어. 그래야 되니까. 그치?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무슨 재미로 키우지 이거? 그냥 텃밭 하는 게 낫지 않아? 텃밭 하면 배추 같은 거 하면 그래 뜯어놔도 먹지. 그치? 저거는 저는 비생산적인데.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막 물어봤어. 근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치?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저기 비닐하우스 사장한테 선생님 물어봤어.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키워요? 그랬더니 와서 대화도 하는데 그 다육이랑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요? 그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 그치? 왜 그러지? 뭔가 좀 외로운가? 그래서 정줄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 이런 건, 난 이런 건 이해가 돼. 이런 거는 집에서, 얘들아, 집에서 선인장 꽃 끓이는 건 어때? 그건 이해가 되잖아. 그치? 내 옆에 이렇게 뭐 꽃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별도로 뚝 떼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본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돈을 쓰고. 어? 이해가 되나? 여러분들 이해 돼? 난 이해 안 돼. 차라리 거기 저기 뭐 빛나서 착 벗어나면 텃밭이 쫙 있거든. 거기 와서 배추하고 대화하면 어때? 무하고 대화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배추나? 그치? 그게 얼마나 더 좋은가? 아 근데 보면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치?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돼 이게. 대박이야. 니네 이거 없을 것 같지? 많지 않을 것 같잖아. 거기 이렇게 다육이 기르는 비닐하우스가 한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엄청 커. 엄청 커가지고. 근데 그 사당에 또 짓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도 비닐을 또 져가지고 옆에서 또 늘릴 거라는 거야. 그제? 진짜 많더라고. 근데 취미도 참 다양해. 응? 그런 건 진짜 있더라. 자, 서큘런트의 단어가 뭐야? 즙의. 주시,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자. 보면. 아, 홀드페스트의 단어가 대표 단어로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니? 파악. 꼭 달라붙어. 부착. 홀드가 킵의 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behold, 보다. hold, 구멍. uphold, 들어 올리다. with hold 줄 쳐봐. 역시 별표해. 위도 홀드, 그치? 자, 얘는 쓰면 또 집중 연구 좀 하자. 여기 보자. 위도 홀드 단어는 또 쓰마고, 또 오늘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단어야. 위도 홀드. 또. 위드 드로우. 또. 위드 스텝. 자,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with hold 단어는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만들어. with hold, withdraw, withstand. 이렇게. 만들었어? 쪼개봐. 공통적으로 with라는 어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with. with. 맞지? 그래서 전부 다 with란 어원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 with의 어원은 의미가 뭐야? 뒤로야, 뒤로. 뒤로. 뒤로 의미가 with야. 그러니까 전체사로서 with는 가지고 있지만 어원으로서 with는 뒤로야.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해결해 볼까? 위드홀 홀드는 잡다잖아. 뒤로 잡았다는 게 뭐야? 그림 좀 봐. 아, 뒤에 그림을 보면 뒤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 않니? 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그치? 주세요 했는데 뒤로 딱 이렇게 잡아오고 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줄까 말까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지, 그치? 왜 보류하다는지 알겠어? 보류하는 게 줄까 말까 망설이고 뒤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 보류하다. Hold back. 윗도 들어오는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뒤로 잡아당기는 게 뭐예요? 아, 얘들아, 뒤로. 지금 뒤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뭐 하라는 거야? 물러나라는 거지, 후퇴하라는 거 아니야? 물러나다. 뻑. 은행에다가 돈 맡긴 거 뒤로 잡아당기는 거 어떻게? 돈을? 인출하다. 인출하다는 거 아니야? 인출하다의 반대적인 걸로 예금하다는 뭐야? Deposit, 그치? 요게 예금하다. Deposit, 그치? 디폴트의 단어가 예금하다, 그치? 위드 드로우는 은행에서 쓸 때는 인출하다 이렇게 쓰는 거고, 위드 드로우. 스탠드가 뭐지? 스탠이 서다 의미 아니야? 서다. 뒤로 섰다는 게 뭐야? 봐봐. 샘을 잡아들이려고 밀어봐봐. 샘 딱 밀었어. 근데 샘 뒤로 탁 쓴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자빠지려고 버팅기는 거 아니야? 그치? 딱 뒤로 쓰는 거는 안 자빠지려고 힘주는 거잖아. 그치? 버티다. 지탱하다. 그치? 그래서 with stand의 의미는 버티다, 지탱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는 야, 그러면 이건 뭘 것 같아? not with standing은 무슨 의미일까? Not with standing.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의미야? 위드 스탠이 버티고 지탱하는 건데 낫이 붙었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잖아. 지탱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말을 다듬으면 뭐야?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뭐뭐 임에도 불과 despite, in spite of 의미지 뭐. despite, in spite of 이런 의미지 뭐. not did standing, 그치? 버팅기지 못하는 거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야. not did standing, 그치? 요까지 기억하면 좋겠다. with hold, with draw, with stand, 그치? 이런 식으로 딱 세 단어를 세트로 만들어서 또 기억 좀 해. 얘기 됐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쫙 봐주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단어는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 체크하고 나머지 핵심 체크 안 한다는 기본 단어로 좀 반복해서 봐. 독해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그치? 자, 그럼 기출 어휘는 다음 시간에 하자. 기출 어휘는 선생님이 여기 설명할 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생활용어하고 그 다음에 또 수거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정리해 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잠깐만 있어.